자, 목이 뻐근해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때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 뻐근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통 어떠세요? 목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이런 스트레칭 해보기도 하고 이런 스트레칭도 해보고 또 두 손을 이 뒤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구부리는 이런 스트레칭도 해보시죠.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목이 만약에 잘못 자고 일어나서 또는 목이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뻐근하신 분들은 목을 움직이시는 것을 중단하셔야 돼요. 목 움직이는 것을 일단 중단하고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는 스트레칭을 해보시길 바래요. 목은 어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이 뻐근하게 됐을 때 어깨를 돌리는 스트레칭을 하면 목까지 자극이 가게 됩니다. 어쨌거나 염증이 있어서 목이 뻐근한 경우에 그 부위를 다시 움직이게 되면 그 염증은 언제나 심화, 즉 더 나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유튜브 채널이나 또는 어떠한 블로그에서 주는 인포메이션, 정보가 목이 아플 땐 이런 운동을 하세요. 아플 때는 쉬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부위를 잘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목이 어깨와 가까이 연결된 관절이니까 목이 못 움직이더라도 어깨를 움직이면 목 근육까지 같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아플 때 어깨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보시면 늘어났을 때는 이건 목 근육을 지금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둘, 셋. 반대로도, 그렇죠? 옆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동작은 어떨까요? 앞으로, 뒤로. 이게 지금 목 근육이 다 늘어난 겁니다. 저는 목을 건드리고 있지 않지만 목에 걷혀 있으면서 목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전체 지금 함께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동작이죠. 그리고 이런 동작. 그리고 목을 앞뒤로 구부리지 말고 펴지 말고 그대로 슈럭 또 내리고 슈럭 내리고 슈럭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끌어오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이건 지금 제가 목을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목에 붙어있는 모든 근육들을 간접적으로 풀어주는 운동들입니다. 이건 어떨까요? 목. 목과 연결된 근육들이 이동합니다. 목과 연결된 근육들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늘어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간접적으로 목에 붙어있는 근육들의 저 말초, 즉 끝부분의 근육들을 좀 풀어주면 그 다음에 목이 조금 유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가서 목을 움직여주고 또 목을 스트레칭하는 게 아주 좋은 목 이완 방법입니다.